이제 앞으로 제 발이 돼줄 자전거입니다. 여기 다대다포항은 포인트 자체도 넓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전거 구해봤어요. 이제 이 녀석 타고 방파제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항구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 소식은 있는데 날씨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항구 진짜 넓죠? 분위기도 좋고요. 역시 내항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내항에서 낚시하는 게 그래서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멀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등대 보이시나요? 저기가 다대 방파제거든요. 오늘은 저 다대 방파제 아래에 저 석충이 있는데 저쪽에서 낚시해 볼 생각입니다. 역시 예보대로 오늘 바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낚시하기 힘들 정도의 그 정도의 바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해가 뒤에서 그러니까 등 쪽에서 뜨고 있어서 포인트가 조금 어두운데 이따가 한두 시간 지나면 포인트가 환해질 겁니다. 오늘 구름 없고 맑은 날이어서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만 안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 시기에 이렇게 내항에서 민장대로 대상어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물론 겨울 대상어가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은 이제 들어온 항구에만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항구에는 고기가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걱정은 되지만 항구에 사람도 없고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이 만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찬 건데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근방에다가 집어 열심히 해서 뭐라도 잡아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채비도 제가 출시한 SB 성빈민장대 3.5칸이고요. 1호 찌랑 1호 봉돌 달아줬고, 뱅에돔 7호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장대랑 같이 출시한 SB 성게밑밥 이것도 사용할게요. 일단 크릴새우로 시작하고요. 이따가 갯지렁이도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작게 이렇게 작게 달아서 시작은 한 1.78m 비교적 상층이죠. 상층부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가 뭐가 들어와 있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상층에서 잡어라도 확인해 보면서 밑밥 뿌리고 진행해 볼게요. 들물을 보면서 자리에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날물을 보면서 낚시를 시작하겠네요. 처음에는 밑밥도 근처에 이렇게 상계해서 일단 뭉치지 않고 좀 대충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그리고 대상어 보고 잘 다져서 바닥까지 내려줄 생각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뿌려줄게요. 먹을 수 있는 녀석 바로 나와주네요. 볼락입니다, 볼락. 금지체장은 넘깁니다. 제가 줄자로도 한번 재볼게요. 제 생각에는 한 15.5, 16cm 정도 될것 같네요. 볼락 금지체장은 15cm입니다. 일단 담아둘게요. 오늘은 대상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없고요. 입질로네. 살 잠기죠. 오호. 오. 살짝살짝 누르는 게 손맛 좋습니다. 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 진호래미입니다. 진호래미. 진호래미 치고는 굉장히 작죠.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시기에 고기가 귀하니까 가져갈 텐데 이 진호래미는 지금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방생해줘야 돼요. 바늘 잘 빼줬습니다. 방생해줄게요. 지금 머리 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날이 추워지고 그리고 수온도 낮아지면서 애들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럴 때는 미끼를 좀 작게 달아서 쏙 삼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입질오죠. 잔챙이가 붙었나? 잡았다. 오, 나름 힘 좀 쓰는데. 뭐지? 반짝반짝하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구나.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여기 잎에 이렇게 검은 점이 있으면 망상어고 없으면 인상어입니다. 인상어입니다. 지금 이 겨울 시즌 망상어는 먹을만 하거든요. 이 녀석도 잠깐 담아둘게요. 지금 고기를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먹을만한 씨알 망상어 나옵니다. 담아둘게요. 지금 밑밥이 약간씩 얼려 그러는데요. 아직 영하권은 아닌데 밑밥이 확실히 좀 차긴 하네요. 여기 거제는 서울에 비해서 확실히 따뜻하긴 합니다. 지금 서울은 엄청 추울 텐데 그래도 따뜻하게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작아라.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이렇게 작은 망상어는 방생할게요. 먹을 것도 없어서 이런 거는 방생하고요. 이 망상어도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손맛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작은 녀석들 말고 30cm 가까이 되는 녀석들은 진짜 묵직묵직하거든요. 일단 고기 무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온이 낮아진 시기에는 망상어가 이제 탄탄해져요, 살이. 그래서 횟감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망상어도 굵은 거는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망상어보다 다른 고기가 더 좋긴 하지만요. 망상어 사이즈가 좋네. 망상어 CR 좋죠. 한 20, 한 4, 5 될 것 같은데요. 담아둘게요. 반짝반짝한 게 망상어입니다. 아, 손맛 좋네. 아, 얘도 씨알 괜찮네. 씨알 좋죠. 씨알이 한 24, 5? 24까지는 안 되겠다, 얘는. 23 정도 되겠네요. 담아둘게요.
망상어는 굉장히 많네요. 개 중에 좀 이렇게 작은 것들은 방생해 줄게요. 망상어만 나오고 있으니까 수심 조금씩 늘리면서 귀걸이도 조금씩 이렇게 더 멀리 주면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망상어가 나름 손맛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 망상어는요. 지금 조류가 좌측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거는 민장대 낚시할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입질 오죠? 이렇게 살짝 흘러줘야 미끼도 자연스럽고요. 아이고 뽀뽀 너무 작다 진짜. 바로 방생해 줄게요. 여기 다대 다포항은 인터넷에도 그리고 유튜브에도 조항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정보가 많이 없는데 혹시 거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대다포항에 낚시하러 종종 와보신 분들 계시면 여기 포인트 정보 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입질 오네요. 망상어도 이게 지금 큰 게 아닌데 와 요 정도만 돼도 겨울 망상어 손맛 진짜 좋습니다. 주위에 건물도 없고 산만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민장대 손맛 참 좋죠. 오, 진우램인데 CR. 오, 좋습니다. 와, 물론 원투 낚시에 나오는 CR 치고는 작지만, 와, 민장대로 이 정도면은 이게 화면으로는 항상 그 길이가 잘 체감이 안 가실 텐데 이렇게 쭉 핀 게 21이거든요. 한 24, 5는 되겠죠. 최소 24, 5는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진호래미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생해야 되는 시기라서 얼른 방생해 줄게요. 민장대 손맛 참 좋죠. 제가 이렇게 내안권에서 잡는 물고기 중에 볼락을 가장 좋아합니다.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고 맛도 있고 그래서 볼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해가 떠 있을 때 나오는 어종들은 뭐 망상어, 노래미, 볼락 뭐 이 정도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낚시를 한다고 어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집어든 키고 낚시를 하면 조금 어종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낚시는 차라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저는 밤에 나와서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도 초반은 조촐하지만 짧은 시간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어차피 오늘 회로 먹을 게 아니어서 힘들게 살려오지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 둘, 넷, 여섯, 일곱 마리네요. 사실 CR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 한 끼 먹을 양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손질해 줄게요. 비늘부터 쳐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신선할 때 저는 내장부터 제거해 줄게요. 항상 하듯이 이렇게 대가리 잘라주고요. 이 망상어도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억세예요. 그리고 되게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손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항문 부분보다 조금 뒤 여기까지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 싹 빼주세요. 빼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신장 피고인 거 이렇게 긁어서 나오죠. 싹 빼주시고요. 요런 안 쓰는 칫솔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긁어주면 깔끔하게 손질됩니다. 이렇게 내장 안에 깔끔하게 손질됐고요. 이제 비늘 치고 지느러미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늘 쳐주고요. 약간 살을 약간은 파듯 이렇게 해야 억센 부분까지 제거가 됩니다. 이 지느러미 이 끝부분이 좀 억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을 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내장 제거했고 비늘, 지느러미 제거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현재 마무리 됐고요. 이제 도마로 옮겨서 포 떠주도록 할게요. 물기 제거하고 뜨면 더 좋겠지만 저는 마지막에 제거해주고 일단은 포부터 떠줄게요. 저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싹 떠줄게요. 이런 식으로 포는 싹 떠졌고요. 이제 물기 한 번은 제거해 줄게요. 원래 GI는 따로 제거 안 할까 했는데 조리 방법이 조금 바뀔 것 같아서 GI도 제거해 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장가시 있는 라인 보시고 그냥 반 한번 잘라 주시고요. 전 지금 껍질이 있는 상태라서 좀 강하게 잘라 줬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순살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있거든요. 꼬리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냥 다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살이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한쪽에 두 자름 나옵니다. 싹 해줄게요.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요리에 생선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요리를 더 할까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냥 생선살을 많이 넣어서 많이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이 많아서 꽤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덩이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렇게 조금 굵은 녀석들은 반 자르고요.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것들은 그대로 사용해서 요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생선을 볶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껍질도 벗기고 이 흰살만 사용하면은 더 깔끔해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생선은 이 껍질이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 조금 덜 예쁘더라도 저는 껍질까지 다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 껍질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이 지방층이 타면서 그러니까 껍질이 익으면서 나오는 그 감칠맛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포기하긴 좀 아까우니까 저는 껍질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채소 사러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채소를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 요리에 아끼진 않는데 낭비되는 부분 없이 좀 깔끔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부터 끓여주고요. 이 파스타면부터 익혀주도록 할게요. 저는 많이 먹으니까 조금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한 이 정도 넣어줄게요. 원래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7분도 있고 8분도 있고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냥 중간중간 먹어보면서 얘네 안에 이 심지 같은 게 이제 씹히면 조금 더 익히고 그 심지가 딱 없어지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줍니다. 아 소금 넣는 거 까먹었다. 여기에 소금도 넣어줘야 돼요. 소금도 넣어줄게요. 생각해보니까 생선도 꽤 들어가는데 면이 너무 많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보통 라면 배고플 때는 뭐 세 개도 먹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시에 덜어서 뭐 채반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채반이 없어서요. 덜어서 물기 싹 빼주고요. 여기에 이제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살짝 발라놓으면 안 들러붙고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는 없으니까 식용유로 할게요.
화력이 조금 걱정되지만 여기에 양파 볶아줄게요. 양파도 좀 많이 넣을게요. 마늘도 볶아줄 건데 양파 먼저 넣은 이유가 이 양파는 캐러멜라이징이라 그러죠. 얘네가 이제 갈색이 되면 약간 단맛이 나면서 맛있는 게 올라오고 마늘은 이제 타면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오래 볶으려고 마늘을 나중에 넣는 겁니다. 마늘 넣어줄게요. 더 편 썰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 크게 크게 했습니다. 마늘도 많이 넣을게요. 이게 확실히 불로 조리하면 아마 벌써 노릇노릇해졌을 텐데 이걸로 하니까 화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 요 페페로치노 홀 요거 넣어줄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베트남 고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 고추 같은 건데 서양 거죠. 이게 조금 더 단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 잘라서 넣어줄게요. 이거 굉장히 매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한 7, 8개 넣어줄 겁니다. 오늘 약간 느끼한 베이스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사실 기름 양을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생선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걸 다 넣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오늘 생선을 진짜 많이 넣을 겁니다.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살짝 갈색 빛깔 나죠? 이럴 때 생선을 넣어줄 겁니다. 이거 다 넣으면 약간 양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 넣을게요. 그냥 어차피 뭐 생선 맛으로 먹죠 뭐. 파스타보다는 거의 뭐 생선 볶음이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껍질을 제거하면 더 깔끔할 거예요. 껍질이 이제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껍질이 있어야 보기엔 좀 그래도 맛은 훨씬 올라갑니다. 감칠맛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생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생강가루를 조금만 뿌려줄 거예요. 비린내 잡는 거죠. 이 생강가루는 많이 넣으면 쓰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야 돼요. 이 정도만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케찹을 넣을 건데요. 저한테 이제 이거 토마토 페이스트도 있어요. 이거 넣으면 조금 더 깊은 맛은 나겠지만 오늘은 케찹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케찹으로 넣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설탕이 좀 적은 겁니다. 좀 여유롭게 넣을게요. 어느 정도 이제 생선 이렇게 익었을 때 이건 좀 의외이실 텐데 두유를 넣을 겁니다. 사실 그냥 하얀 우유 넣으면 더 좋기는 한데 제가 우유를 구할 수가 없어서 두유로 할게요. 잘 저어주시고요. 이게 우유가 아니라 두유로 하니까 약간 이렇게 건더기가 지면서 꿀쩍해지네요. 여기에 표고버섯 채 넣어줄게요. 이거 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꿀쩍꿀쩍해지면 원래 치킨 스톡 같은 걸로 이제 간을 하면서 맛을 잡아주는 건데 제가 없으니까 비장의 무기를 넣어줄 겁니다. 치킨 스톡만큼 맛있는 거죠. 라면 스프를 넣을 건데요. 오징어 짬뽕이랑 신라면 섞어서 넣을 거예요. 신라면은 맵고 짠 거 잡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오징어 짬뽕이 은근히 그 오징어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해산물 향이 나는 거죠. 있는 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만큼 넣고요. 잘 섞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대신 넣는 거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미료가 없으니까요. 간을 살짝 보고요. 아이고 됐구나. 면을 근데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저는 많이 먹을 거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싱거워지니까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체다치즈 올려줄게요. 이게 지금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치즈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오늘은 느끼하게 먹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셰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아갖고 예쁘게 놓으시던데 저는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뭉탱이로 놓을게요. 사실 이 냄비째 먹으려다가 너무 안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그렇게 먹으면 일단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팅 아닌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와, 양 진짜 많네. 일단은 처음 먹을 때는 이만큼만 해서 플레이팅부터 하고, 후딱 먹는 거 촬영하고, 남은 거는 혼자 먹어야 될것 같아요. 먹어보자. 여기는 청아가 없는 동네라서 소주 마시도록 할게요. 원래 파스타란 게 면을 이렇게 조금 해갖고, 이렇게 조금 자박하게 해야지 있어 보이는 건데, 비빔국수를 만들어 놨네요. 그래도 맛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원래 고상하게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씩 먹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냥 저는 이렇게 된거 비빔국수처럼 먹을게요. 어우, 면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생선을 이렇게 많이 넣진 않았지만요. 맛있습니다. 와, 꾸덕꾸덕한 게, 와, 마늘이랑 아까 페페론치노도 많이 넣길 잘했네요. 약간 매콤하고 마늘향 많이 나서 느끼한 게좀 덜합니다. 와, 여기 지금 생선이 몇 마리가 들어간 거야? 여기 지금 면에 붙어 있는 게다 생선입니다, 생선. 와,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면이 조리하면서 조금 더 불었어요. 이거보다 조리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생선 살들이 엄청 담백하게 맛을 돋아줘서, 와. 약간 리조또 같은 거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생선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어떤 맛이냐면 까르보나라 아시죠? 약간 그런 맛인데 약간 새콤새콤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로제 파스타랑은 또 다르고요. 아, 진짜 맛있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계란 노른자로 파스타를 만들면 이런 맛이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란 노른자. 근데 진짜 저 비빔국수처럼 먹네요. 마늘도 잘 섞지도 않고. 저기 지금 면더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던게 아니라서 저것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면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조금 지저분하게 먹지만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 치즈도 넣어서 꾸덕꾸덕하니 입에 착착 감깁니다. 와. 오늘은 조합이 파스타에 갓김치에 소주를 먹고 있네요. 근데 매번 이제 뭐 매운탕, 조림 이런 약간 한식 느낌 그런 거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어서 특히 망상어는요. 제가 망상어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거든요. 조리해서. 그래서 약간 생선 살을 많이 얻어서 좀 새롭게 이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섬생활하면 기본적으로 뭐 매운탕, 회 이런 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감흥이 큰 것 같아요. 짭짤하고 엄청 담백하고 구수한데 그 와중에 매콤합니다. 아, 이게 중간에 케찹을 꽤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케찹 산미도 있어요. 아, 진짜 매력 있는 맛입니다. 아유. 메뉴는 진짜 맛있는데 사실 소주랑 어울리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술이 너무 맛있어서 먹는 거지 약간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와인도 좋아하거든요. 와, 이게 양이 진짜 적은 게 아닌데 저도 술 마실 때는 정말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흰살 생선 남는 거 냉동고 같은 데 있는 걸로 비슷하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네요. 아, 치즈도 치즈 향도 나는 게 와, 진짜 맛있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함께 해결했고요.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